지금부터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 북침 전쟁 연습 중단, 전 세계 미군 철거, 세계 반제 동시투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 제국주의와 친미 파시 세력에 맞서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사나한 열사들과 우리 민중들을 기리며 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 념. 이무리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이어 남코리아전, 대만전이 임박한 현재 세계적 범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책동에 맞선 반제 자주 세력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함께 반제 자주 세력의 단결된 투쟁만이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12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3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이어진 컨퍼런스와 세계 반제 동시투쟁은 만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단결하라,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공통된 구호 아래 진행된 역사적인 반제 공동행동이었습니다. 이대한 침략 세력의 오랜 군사적 점령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로 인해 이 땅은 그 어느 곳보다 반미 반제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 민중의 민족 해방과 민중민주, 조국 통일을 위한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미 오전 파시로 윤석열 앞세운 북침 핵 전쟁 책동은 전면 핵 전쟁 위기를 만드는 한편 세계적인 경제위기, 민생 파탄과 함께 우리 민중의 항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미반제의 단일한 구호를 들고 반미, 반일, 반윤석열 항쟁으로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에 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한다! 전 세계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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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남 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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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 핵 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김정일, 진미, 우정광, 윤석열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바람으로 전국 세기노총 조합원 김미복 당원의 김미복 조합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전태희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항거하여 제 몸을 기꺼이 불살라 노동자 민중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 걸 바쳤던 전태희 열사 앞에서 노동자 민중의 참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부터 반노동, 반민중성을 노골화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윤석열의 노동개혁은 노동 파괴책동입니다. 매년 일터에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하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가해자가 분명 있지만 제대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노동자 사망권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민중 자본의 편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심화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살인정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2중 3중의 착취구조, 시장중심, 기업중심의 노동착취,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사용화 정책 등으로 노동자를 대신하고 반민중 자본에 부역하는 윤석열의 노동파괴 책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반노동, 반민중성은 노동자 민중을 적대시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마저도 이적 행위로 몰아 파시적인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윤석열이 있는 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란 불가능한 꿈이며 단 하루도 노동자 민중의 존엄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의 민심이 윤석열 타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가장 존엄한 존재인 노동자 민중이 나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해 건설되는 새 사회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반윤석열 민중항쟁으로 모두 단결하여 싸워 나갑시다. 투쟁! 다음으로 전국 세기노총 조합원 이수화 조합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망언했습니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존엄은커녕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무능과 매국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나라의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은 어느새 남코리아에서는 죽음을 향한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노동자, 서비스노동자, 산업부문의 상관없이 장시간 노동은 과로를 불러일으켜 종래에는 생명마저도 아사가지만 책임은커녕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로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 지 오래인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은 자기들의 매국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 호도하고 있고 그간 자행해온 파출한 탄압의 화살은 우리 노동자 민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에 노동자 민중을 압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무리에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이제는 타도구호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지난 민중의 역사에서 언제나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 항쟁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한중 권력에 취해 영원할 것 같았던 독재자들은 비참한 말로를 겪어야 했고 군부 독재가 사라진 이후에 역사를 되돌리려 했던 반동들은 여지없이 감옥에 가거나 이름 석자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력은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는 철퇴입니다. 오직 하나의 불꽃이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전국 세대 노총은 반제 전선의 구심이 되어 윤석열 파도에 전진할 것입니다. 투쟁! 네! 지금 이곳에서는 이 제6회의 전쟁 책동 반대, 북침 전쟁 연습 중단, 전 세계 미군 철거, 세계 반제 동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담아 구호외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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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 핵 전쟁 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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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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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남 군사 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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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친미 호정광 윤석열 타도하자. 계속 이어서 전국 세계노총 조합원, 의리젠 조합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세입니다. 현 시기 미국을 주도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위기는 끝을 모르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은 서태평양 괌 일대에서 북중간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다국적 합동군사연습 시드래곤을 전개하더니 최근에는 코리아반도에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며 대북선제타격연습인 프리덤실드와 동아시아 동시에 워리드 실드 12기동 연습까지 자행했습니다. 평양 점령,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은 대북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윤석열 친미호전 정부는 미친 듯이 북침핵 전쟁 연습을 벌여댈 뿐만 아니라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해 진짜 핵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일남 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열 정리에 지나지 않으며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제 침략 세력이 동아시아 핵전쟁의 격전지로 남코리아와 대만을 설정하고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하며 무모한 북침 전쟁 도발로 우리 민중들을 핵전쟁 참화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과 반제자주 세력의 첨예한 대격돌이 벌어지는 현 시기 우리는 임박한 핵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제국주의 반대투쟁에 더욱 나서야 합니다. 세계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선 반제투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적인 반제투쟁의 중심에 우리 코리아 민족과 남코리아 민중이 있습니다. 반제자주의 기치 아래 전개되는 세계 반제 동시투쟁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민중이 반결하여 벌이는 하나의 투쟁이며 세계 인류의 공동의 적, 하나의 적은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반미 반제 투쟁에 앞장에서 노동자들과 국들이 반결하여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투쟁!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 전세계 미군 철거, 세계 반제 동시투쟁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세계 반제 동시투쟁 성명, 북침 핵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핵전쟁 화합은 미군 철거하라. 이제 침략 세력의 핵전쟁 책동으로 코리아 반도가 전쟁 접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까지 감행된 프리덤 실드 미남 합동 군사 연습과 워리어 실드 실기동 연습은 평양 점령,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한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연습 기간 동안 미제 침략 세력은 핵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각종 침략 무력들을 코리아 반도에 집결시키고 윤석열 친미 호전무리를 앞세워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침략 연습을 벌이며 코리아 반도를 핵전쟁 화약고로 완전히 전락시켰다. 미국의 침략 전쟁 의지는 신냉전 구도를 심화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미제 침략 세력은 윤석열 친미 호전무리들을 일군국주의 세력에 굴복시키며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강화시켰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미일남 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됐고 3월에는 북, 중, 러를 겨냥한 미국 중심의 다국적 합동군사연습 시드래곤이 서태평양 괌 일대에서 전개됐다. 미국은 동아시아 핵전의 격전지로 남코리아와 대만을 설정하고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남과 대만의 친미호전무리들을 대북, 대중 전쟁연습들과 민족 분열 책동에 동원하고 일군국주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반제 자주세력 대 제국주의 침략 세력 간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전세계 민중의 유일한 투쟁고은은 반미 반제다. 파쇼 세력의 경멸로 마무리된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은 오직 세계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미 반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장엄한 투쟁에 나선 세계 민중들의 승리는 정이며 필연이다. 반미 반제 공동행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코리아 민중은 반미, 반일, 반윤석열 항쟁의 총궐기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결정적으로 타격하고 윤석열 친미 호전 정부를 타도하며 민족 자주와 세계 평화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4월 7일 전태일 동상앞 세계 반제 플랫폼 반미 투쟁 본부. 다 함께 인터내셔널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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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the US imperialist drive to war!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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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 핵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 세계 미군 기지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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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남 군사 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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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친미 오전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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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 세계 반세 동시 투쟁을 마치겠습니다.